지난주 고생하셨죠? 추웠죠? 아, 또나타 목장 가서 저도 엄청 추웠는데, 전 먼저 도망갔잖아요? 다음 약속이 있어서, 생각보다 너무 늦어져 갖고 저도. 어떠셨어요? 뭐, 그 정도는 시흥도 할수 있겠죠? 왜, 대답이. 예,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성도 이렇게 시작하기가 만만치 않았는데, 오죽하면은 행정이 직접 사업단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을까? 근데 어쨌든 직매장이 열리고, 그리고 원칙을 정확하게 세워서 직매장을 열기로 결정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직매장이 오픈될 때까지 시간이 있어요. 준비해서 개장할 때까지 그 사이에 농가 조직화, 교육, 뭐,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조달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같이 준비를 해 나가요. 그러니까 직매장 설치하는 거 하고, 직매장의 내용을 채우는 거, 농가 조직화까지를 이제 같이. 그러면 한 1년 안 되는 시간 내에 처음 시작은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누구도 혼자 하겠다고 생각하면 엄두가 안 나는 일이기도 해요. 직매장이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직매장이 열리면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상품들 보셨잖아요. 우유, 요구르트만이 아니고 빵에서부터 다양한 게 있죠. 근데 그것을 만드는 농가들, 또 이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하나씩 하나씩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장을 만든다는 거는, 로컬 푸드의 판로를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져야 실제 농가 조직화도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지난번에 임경수 박사가 완주 사례를 가지고 얘기 참 많이 했었죠. 예, 네, 굉장히 다양했잖아요. 그 마더 쿠키 그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만든 마더 쿠키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쿠키를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돌덩이 수준이었다래죠. 근데 지금은 한 달에 5천 이상 이렇게 매출이 나오는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성장을 했죠.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연과 관련된 거 아니면은 쌀 관련된 거, 뭐 포도, 딸기 다양하게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직매장 안에서 지역 주민들의 소비가 어떤 거를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직매장을 열어놓고 나면, 여기 왜 빵이 없어요? 우리 밀빵 있으면 좋겠어요. 떡을 여기서 하면 참 좋겠네요. 애들이 요새, 어쨌든 과자를 안줄순 없는데, 마땅한 게 없어요. 만들어 봅시다.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생협조 거를 갖다 놓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직접 여기서 만들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갔던 농장 어떠셨어요? 그 교장 선생님 은퇴하기 전부터 이렇게 주말에 와서 농장을 하시다가 이제 그렇게 들어와 계신다는데 되게 넉넉해 보이지 않던가요? 예. 실제 논밭 합쳐서 1,000평이 안 되잖아요. 논밭 합쳐서 1,000평이 안 되는데, 한 80여 개 품목을, 뭐, 농사꾼 다 되셔 신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그게 귀찮을 텐데, 사람들 오는 거, 그 일일이 다더 얘기하고 싶어서 끝까지 따라 나오면서 도라지 얘기까지. 예, 네, 근데, 그분이 로컬푸드 직매장에 연간 내는 게한 5,600 된다래죠. 예, 네, 5,600 정도 된다래고, 그러면 이제 한 달에 50만 원. 직장인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65세가 넘어간 상태에서, 이제 그 어른도 교장 선생님 정년퇴직했으면은 65세를 넘으신 분일 텐데, 그리고 기본적인, 아마 그분은 연금이 좀 충분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기본 연금에다가, 한 달에 50이라고 하는 건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된 거고,
실제 아마 자식들 먹는 쌀은 거기서 다 공급해 주실 거고, 뭐 푸성기 몽땅 여러분들한테 그 호박 희한하게 생긴 거 가져가라를 정도로 그렇게 이제 물산을 넉넉하게 스스로 만들고. 그러니까 제일 부러웠던 건 저는 거기서 부부가 맨날 차 마시고 노시는 것 같아. 근데 뭐 앞에 집사람이 좋아해서 꽃 심어 놨었던 거라고 한여름에 갔으면 얼마나 자랑을 하셨을까. 예, 그냥 그게 먹으려고 하는 농사하고 좋은 거를 심어 놓는 게 그냥 막 섞여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때 같은 그냥 허투루 뒀던 공간인데 가에다가 쭉 두릅 심어 놓은 거 개두릅 심어 놓고 그 앞산에는 완전히 밤나무 천지더라고요. 그것도 다내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귀농귀촌 또는 로컬푸드 다양하게 이야기하지만은 이후에 삶의 방식에 있어서 어떤 것이 행복한 것일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해준 것 같고요. 반면에 또나다 농장 같은 경우는 한참 정력적으로 일할 나이잖아요. 그게 주업이고. 그게 주업인데 우유라고 하는 게 계속 가격도 이러고 출렁거리고 막 힘들고 해외 사료값 이것 때문에 내 맘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직접 우유를 만들어서 원유를 납품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만들어서 체험 연계해서 새로운 소득원들을 만드는 그런데 그거를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만들어 간다 그랬잖아요. 예, 마을 투어 하듯이. 그래서 지금까지 나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나만 돈 벌면 돼가 아니라 내가 돈 벌기 위해서라도 옆에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돼 하는 쪽으로 둘다 마찬가지의 사례였을 겁니다. 아마 시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후에 로컬푸드를 고민할 때도 이제 그런 전후좌우를 같이 보면서 가는 그런 식이었으면 좋겠고요. 그 건강도시와 소비자 관련해서 문은숙 박사님이 원래 오늘 또는 다음 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양반이 그 뭐죠? WHO 국제보건기구 국제협력관 뭐 이러면서 일정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네바가 코펜하겐에 가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말레이시아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마지막 강의 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오늘, 요번 주, 다음 주갈 건데요. 여러분들 자료에 7강, 8강으로 나와 있는 걸 오늘 두 개를 다 해버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두개다 하고, 그리고 9강을 다음 주에 하고, 마지막 날은 이제 문은숙 박사님 강의 듣고 수료식 하는 거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모범생 피를 내면서 조용하죠? 현장 갔다 와서 힘이 쭉 빠진 건가요? 아니면 이제 강의 끝내고 일하러 가자는가요? 네. 에? 아, 좋습니다. 그날 다녀오신 소감을, 같이 우리가 버스 이동을 안 해서 보통 현장 견학 갈 때는 오고 가면서 버스 안에서 이제 자기 얘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그렇게 못했죠? 좋습니다. 뭐 어차피 이거야 뭐 다음 주에 또 해도 되니까. 자, 지금까지 그리고 지난주 그 화성에 갔던 거 여러분들 어땠는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뭐, 논이 절반이고, 밭이 절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논이 400몇 평, 밭이 한 500평 좀안 되고, 거기에다 뭐, 나무 꽂아놨고, 매실하게 꽂아놨고 해서, 뭐, 제가 보니까 두 부부가 쉬엄쉬엄 해도 그 일은 다 하시겠더라고. 딱 보니까 성실해, 일단. 그래서, 그 사모님께 만들어진 꽃밭은 그냥 밭이 아니라 옆에 이렇게 도시텃밭처럼 나무로 해놓은 거 보셨죠? 아, 요거는 밭이 아니야. 이건 정원이야. 그래서 아마 그거는 있을 겁니다. 이제 댁에서 드시려고 다양한 것들을 심다가 품목이 늘어난 것도 있고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는 데가
하루에 파는 양이 품목별로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대신 매일 출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은 최적의 조건인 게 너무 가까워요. 그러니까 보통 로컬푸드 직매장은 CCTV 같은 게 있어서 내 폰으로다가 내 매대에 물건이 변는지 안 변는지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오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네. 그럼 가갖고 작업해가지고 갖다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심어야 돼요. 매번 심어야 되고 매일 수확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라고 하는 게 어느 한 품목을 잔뜩 해가지고 한 방에 팔고 또 이런 게 아닌 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그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봤어요. 나무 심어놓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 도라지처럼 구근 그 도라지 심어놓은 거는 3년 내내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계속 배치를 하시는 중인 것 같아요. 그 노하우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하시고 싶은 분은 그런 분들한테 가서 이 장목 구성, 파종 시기, 그 다음에 면적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배우시면은 시행착오가 훨씬 적어들 것 같은. 여차하면은 선생님 출신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다음 모임쯤에 한번 이렇게 모이실 때 초청해가지고 한번 얘기 좀 해보자 이러면은 아마 다 꺼내놓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엔 한번 초청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싶었어요. 그 상대적으로 그분은 좀 유리한 조건인 게 거기서 돈을 안 벌어도 되는 스타일이시겠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이렇게 절박함이 좀 다른 사례 아닌가 싶고. 자, 또 다른 분. 네. 저는 겨울이 제일 문제예요. 네, 앉아서 하세요. 네. 겨울이 왜 그러냐. 겨울에 나올 수 있는 품목이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겨울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뭐 겨울에는 접어놓고 놀아야죠. 고스톱 치고.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완주나 다른 지역은 이제 행정에서 로컬푸드 참여하는 분들이 작은 농가, 고령 농가가 많아요. 그래서 몇십 평 안 되는 크지 않은 하우스를 다 지원을 해줘요.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나면 그런 주요 품목 결정한 다음에 하우스를 저 드려요. 그럼 하우스 안에서는 생산 시기가 늘어날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특정 시기만 이렇게 출하해가지고는 매장이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장 입장에서도 겨울에 나와야 되고 농가 입장에서도 이게 많은 양을 확 하는 게 아니니까 겨울에도 계속 일을 하면 좋잖아요. 그런 품목들을 만들어서 하우스를 포함한 일부 가공 이런 것들을 겨울에도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아마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막 머리를 짜내면은 답이 다 나와요. 지금 경기도 정책에도 하우스 그렇게 지원하고 하는 게 로컬푸드 정책에 다 있습니다. 지원 정책들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가서 느낀 게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어떻게 해서 계속적인 게 이루어져야 사는 사람도 가서 살 수 있고 그렇죠. 파는 사람도 팔 수 있는데 이거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그분도 옆에 하우스 조그만 게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그 나머지 다 거두고 이제 가시랑 이런 것만 남고 끝나는데 이제 하우스 안에 뭔가 이렇게 이쪽은 좀 심은 것 같았고 이쪽은 바다 그냥 있었고 또 다 이제 살길 생각해서 이것저것 하시겠죠. 그 겨울에는 웬만하면 좀 쉬어야 돼요. 특히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할 때는 여름이나 이렇게 봄 가을처럼 마구제비로 이러지 않고 겨울에는 낙상하니까 조심해야죠. 하우스 정도면 아마 맞을 거예요. 저는요, 거기 가서 제일 처음에 본 것이 제일 안타까웠어요. 네. 왜냐하면 그 우리 입구에 들어갈 때 포장을 다 해서 이름을 써놨길래 나는 그게 다 배달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판매대에서 팔리지 못한 것들을 안 팔린 거 빼는 거 빼놨는데 그게 뭐 2, 3일 동안 주인이 안 찾아가면 폐기 처분을 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할 때 조금 그렇죠. 이용을 해서 방법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되게 안타까운 일인데요. 실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농산물을 사다가 요리를 해갖고 버리는 게 20, 30%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지금 식량에 버리는 게 30% 정도가 돼요.
그거는 딱 보여서 멀쩡해 보이는데 버려서 아까운데 지금 우리 집에서 버리는 거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냉동실에 있는 거 반은 버려야 될 거고 그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려고 가락시장 이마트에 팔았던 거는요. 소비자가 안 사면 어차피 버립니다. 지금 대형 유통업체에서도 엽채류 이런 것들은 로스율이라고 하죠. 중간에 썩고 망가지고 해서 버리는 거요. 그 앞에서는 깨끗하게 진열되어 있지만 뒤에 버리는 거 어마어마해요. 로컬푸드 직매장은 버리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집은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 그런 거 아시죠? 내가 갖다 놓고 안 팔리면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면 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해먹든지 해야 되는데 남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고가 안 남게 가능하면 한 방에 확 갖다 놓으면 서로가 효율적이고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 10%만 폐기를 해버리면 10% 손해잖아요. 그럴 거면은 CCTV를 보고 웬만하면은 이제 떨어질 때쯤 갖다 놓고 떨어질 때 갖다 놓고 나중에 보면은요 그게 많이 남으면 왜 남지 보면 옆에 같은 상추가 내 거보다 200원 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건 무지 좋으니까 2,000원이었는데 저기 1,800원인데 저긴 계속 동이 나요. 그럼 슬쩍 1,900원으로 내려봐요. 농가 맘대로. 1,900원으로 내리고 같은 양을 갖다 놨는데 이게 다 빠져. 그럼 그게 적정 가격이 돼요. 그러니까 농가가 실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경제 학습을 해요. 가격을 스스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 건 무조건 좋아 많이 받아야 돼 라고 하지만 선택을 못 받을 경우에는 내가 갖다가 썩히는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가격을 내리거나 암만 갖다 놔도 계속 동이 나. 근데 내가 생산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 그럼 가격을 슬쩍 올려요. 올려갖고 딱 공지해서 계속 나간다? 그럼 그게 정상 가격이에요.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그래도 마음이 아프죠. 몇 개 안 되는 거 갖다 놓은 거 가져가게 한다는 게 매장 운영자 입장에서는 제일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거 가져가게 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많이 파는 게 돈이기 때문에 일단 갖다 놓으면은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0개밖에 안 팔리는데 30개 갖다 딱 놓고 네가 책임져. 지금까지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30개, 50개 갖다 놓고 매장 운영자한테 다 팔아. 돈 먼저 줘. 지금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쌀이든 뭐든 시장에 갖다 놓고 돈 먼저 줘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장 운영자 입장에서 로컬푸드의 기본입니다. 가격 결정을 농가가 자기 손으로 하는 거 대신 양을 조절하는 것도 농가의 자기 책임이에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재고는 남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농가 레스토랑을 만들어요. 로컬푸드 직매장을 만들면은 직매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곧 옆에다가 농가 레스토랑을 만들어요. 그래서 대개 동네에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요리를 하고요. 그 동네에서 많이 먹던 요리를 해요. 식재료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들어오는 거 중심으로 하는데 가능하면 전날 어쩔 수 없이 남은 잔품이 재고가 나빠서 재고로 빼는 거 아니죠. 약속으로 해서 하루 지난 거는 뺀다. 이틀 지난 거는 뺀다. 이거를 뺄 때 농가가 가져갈래 아니면 반값으로 레스토랑으로 넘길래를 농가가 결정을 해요. 그게 반값이든 60%든 서로 사전에 다 약속을 해놓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농가 레스토랑 식당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식자재는 직매장에서 가져오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아 오늘 무슨 반찬 할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가능하면 재고로 남는 것들을 중심으로 식당을 하면 되겠죠. 그죠? 이제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해내요. 그래서 농가 레스토랑을 하고 그러다가 어느 한 품목은 어느 한 시기에 확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죠?
아무리 조금 조금 농사를 져도 한 방에 나오는 품목들이 있어요. 복숭아 같은 거는요. 품종 자체가 일주일이, 한 품종은 일주일 따면 끝나요. 한 방에 확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그러면은 도저히 이걸 한 방에 다 못 파니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공을 해서 연중 판매를 하거나 저장 기술을 만들어 갖고 어떻게 하거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컬푸드 직매장이 점점점 소비자 편의라는 측면도 있고 농가 부가가치 측면에서 가공품이 상당 부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근데 그 가공품에 첨가물을 넣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첨가물을 넣지 않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아주 좋은 농산물이죠. 보통 이제 일본의 로컬푸드 직매장 뭐 이런 거 이렇게 우리 다 가보잖아요. 가보면은 그냥 주스는 꾹 누른 거예요. 거기다가 무슨 향 넣고 뭐 넣고 뭐 이러지 않고 그래서 실제 한 집에서 만든 주스가 병이 쭉 있잖아요. 어제 나온 거 오늘 나온 거 맛이 틀려요. 그냥 복골복인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서로 용인될 수 있는 게 로컬푸드입니다. 그래서 그냥 직매장 하나만 이게 아니라 직매장은 출발입니다. 직매장은 출발이고 그 다음에 직매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또 다른 영역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나중에 학교 급식이 강력하게 결합된다면 어떻겠어요? 진짜 좋겠죠? 진짜 좋겠죠? 그러니까 실제 학교 급식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학교 급식이 진행되는데 이 시흥에서 나온 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처음부터 경기도 전체로 하고 경기도도 한 절반 가까이는 경기도에서 나온 거지만 나머지는 다 다른 지역 거 오고 이걸 점점점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농가 레스토랑이나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로컬푸드를 접하게 되면 그럼 우리 아이들이 먹는 학교 급식도 로컬로 가보자.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하나하나 이 지역에서 생산 가능한 거로 넘어갑니다. 가령 학교 급식에서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양파, 감자. 양파, 감자, 무, 당근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러한 많이 들어가는 품목이 시흥에서는 생산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시흥에서 생산되는 거는 농가 입장에서 소득 작물, 이 동네에 적합한 거, 그러니까 쌀 아니면 일부 포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먹는 데는 감자 양파가 필요한데 감자 양파를 농사를 잘 짓는 데는 저기 무한 이러니까 무한이나 중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한보다는 여기에서 양파를 심으면 소출이 한 10% 떨어진다. 그래서 경쟁력이 없다. 가락시장에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여기서 양파 농사를 져서 한 10% 덜 나오는데 그럼 무한에서 여기까지 오고 물류비부터 아니면은 거기에 유통 마진을 생각하면은 그 10% 안 될까? 되겠죠? 넘겠죠? 아, 그럼 심어보자가 돼요. 학교 급식 쪽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시흥에서 양파를 심어서 나오는 게 한 10% 덜든 덜 나온다 하더라도 시흥에서 나오는 양파를 가지고 계약 재배를 해서 쓰겠다. 단가는 정해져 있잖아요. 저쪽에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관계없이 양파 요 정도 평 한 평에 요 정도 가격으로 해서 하겠냐 약속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안성 지역에서는 양파 없었잖아요. 양파 심어요. 학교 급식하고 전철이 때문에. 그리고 감자도 거의 다 없어졌었거든요. 안성 지역도 감자 엄청 많이 심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필요한 것을 밖에서 사다 먹으면서, 그러니까 속된 말로 사다 먹는 주제에 여기도 땅이 있어서 생산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왠지 싼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서 사다 먹는 주제에 내 것을 가지고 밖에다 팔려고 한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힘든 거예요. 무한 양파 농민은 무한 양파 농민대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컬푸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필요로 한 것들을 지금까지는 주머니에서 내 돈이 나가니까 사실 갑질을 하는 거였잖아요. 좋은 양파 갖고 와.
무안에다 대놓고. 근데 여기에서 양파를 심으면 급식에 들어가는 양파, 뭐 요 크기가 얼마여야 하고 뭐 해야 되고, 아니요, 좀 작아도 좀 커도 어차피 썰어서 요리해서 학생들 주는 건데 크기가 똑같은 게 좋은 걸까요? 여기에서 생산돼서 안전성을 확보한 게 좋은 걸까요? 크기가 달라도.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가령 한살림 생협의 품위 기준, 무선별 원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살림에서 감자를 샀어요. 요만한 종이박스에 감자 크기가 다 틀려. 기분이 어때요? 이게 상품이야 집어던져요? 물론 이마트 홈플러스에서는 집어던지겠죠. 그런데 한살림에서는 어떻게 해요? 감자 크고 작은 거 막 섞은 거로 무게로, 뭐 먹는 건 무게고 영양과 배부른 거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놈이 감자 크기를 똑같게 선별을 해서 박스마다 달라서 탁 이렇게 해놨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감자 크기가 가장 선호하는 가령 요만한 크기로 해서 한 박스가 5만 원이다. 그러면 이게 되게 비싼 거거든요. 근데 작은 것들 있잖아요. 작은 것들을 해서 한 박스를 만들면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제일 좋은 놈이 5만 원이다. 만 원도 안 해요. 그래서 감자 가격이 5만 원이라고 막 광고를 하고 난리가 나는 건데요. 실제 농가가 받는 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사기인데. 농산물의 품위 기준이요. 농사를 지으면은 아주 좋은 농은요. 그만큼 나와요. 중간치기가 제일 많이 나오겠죠? 나쁜 놈이 이만큼 나와요. 이걸 다 합쳐서 100박스라고 합시다. 100박스 중에서 좋은 놈이 몇 개나 될까요? 실제 한 20%. 이게 이제 중간치도 두 개로 나눠요. 30%, 20%. 이렇게 된다고 그냥 대충 봅시다. 100박스 그냥 막 털어가지고 한 박스당 만 원. 한 살림 방식으로 똑같이. 그럼 100만 원이죠. 근데 좋은 놈은 이거를 2만 원을 줘요. 그 다음 따위는 만 원을 줘요. 여기는 5천 원을 줘요. 이거는 안 줘. 그럼 어떻게 돼요? 100만 원이 안 되죠? 난리 버거지를 칩니다. 저걸 감자 크기 똑같은 거로 나눠야 되면 기계 사갖고 돌리고 별 생쇼를 해야 돼요. 이거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게 소비자한테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마트 홈플러스 애들은 소비자에게 좋은 거는 똑같이 선별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 아침에, 이제 저는 가끔씩 아침에 감자, 아침을 잘 많이 못 먹잖아요. 막 제대로 이렇게 못 먹고 집사람 출근하고 저도 출근해야 되고 출근 시간도 다르고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끔씩 고구마나 감자를 씻어가지고 비닐봉지 넣어갖고 전자레인지 확 돌려서 그냥 먹고 가요. 그럴 때 저는 큰 놈이 필요해요. 좀 많이 먹어요. 그죠? 우리 이 까탈스러운 고3 딸내미 요만한 크기로 하나 줘도 먹을까 말까인데 먹여야 돼요. 얘는 작은 거 주는 게 좋아요. 집사람 중간 크기 아니면 칼로 잘라야 되거든요. 칼로 자르면 일단 맛이 없어. 갖고 가면서 차에서 많이 먹고 하니까. 그런데 이마트에서 사는 거는 그중에 어느 한 사람한테 맞는, 아마 우리 집사람한테 맞는 정도 크기로 똑같은 게 포장. 그럼 두 개를 먹으면 너무 많고 우리 딸한테는 한 개는 너무 크고. 그러니까 소비자의 선택이라는 게 마치 소비자가 자기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실제 유통하는 쪽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상품 기준을 바꿔버립니다. 이 동네 포도는 어떨 것 같아요? 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를 어깨 모양 만들고요. 알속기라고 아세요? 500g짜리 포도를 만들고 어깨 모양에서 뾰족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한창 클 때 속간에서 알을
이 알이 몇 알이죠? 80알인가 몇 알인가 이렇게 정해요. 대략 그 정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면 그놈은 당도까지 충분하면 그건 이제 탁 해갖고 탁 해서 그게 3만 원이다. 그렇게 안고 그냥 내버려둬요. 포도 속에 이따만 것도 있고 요만한 것도 있고 그거 그냥 막 섞어서 내면 만 원. 시장에서 안 받을 때도 있고. 근데 정작 중도 매인들 중엔 고구마만 사는 애들이 있어요. 고구마만 사가지고 자기가 소매한테 넘기면은 소매에서는 하느니 뭐해요 매장에서 그 박스 여러 개를 터가지고 크기별로 다시 나눠. 그런 다음에 비싸게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유통하는 주체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식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는 그런 거를 없애버리는 중인 거예요. 그럼 소비자에게 어느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물어보나 마나. 자, 일단 그럼 오늘 얘기 시작할까요? 네, 오늘은 제가 인심 팍 쓸 겁니다. 중간에 쉬고. 아, 어째 아무래도 오늘은 7강만 하고 8, 9강을 다음 주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누군가를 잡아먹어야지 내가 커져요. 누군가를 쓰러트려야 돼요. 생산경제의 기본 메커니즘은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나의 활동 무대로 해서 세계적으로 확 크게 우산을 펼쳐놓으면 아래 것들이 다 내 밑으로 들어와야 내가 글로벌 탑이 돼요. 생산경제는 곧 경쟁, 글로벌하고 그대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뒤로는 또 뻥을 쳐요. 소비자가 왕이다. 소비자 왕 맞아요? 무슨 얼어죽을 왕입니까? 소비자는 호구다. 호구예요. 실제 소비자가 왕인 게 아니라 지금은 유통자본이 왕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제조업 삼성전자도 백화점 이마트 갈 때는 딱 100m 전부터 머리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팔아주는 애들이니까. 실제 사는 사람은 소비자지만 지금 그래서 소비자가 왕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소비자를 핑계로 해서 유통자본이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여러분들은 이마트 홈플러스에 가서 복숭아를 사고 싶다. 그럼 나는 우리 고향이 강원도 양양인데 양양에서 나오는 몇 안 되는 복숭아를 먹고 싶어. 있어요 거기에? 내가 저 밑에 사는데 저 아랫쪽에서 우리 동네에서 나온 사과를 먹고 싶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마트 홈플러스에 가면 어떤 사과가 있냐? 이마트 사과, 홈플러스 사과가 있어요. 소비자 선택권, 쥐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고른다고요? 아니요. 바이어가 골라다 놓은 거. 자기들의 이윤 극대화를 할 수 있는 산지의 품목과 품위를 갖다 놓은 거를 그 중에 몇 개를 살 뿐입니다. 그래서 생산 경제, 많이 팔려고 하는 경제가 앞으로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인구 구성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앞으로 우리는 소비가 준다. 그랬죠? 네,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고 소비가 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의 글로벌 경제, 생산 경제, 경쟁 경제가 지금처럼 전일적으로 가진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없어진다? 없애야 된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 네. 삼성이든 현대든 이런 회사들이, 일정 정도 전 세계에 이렇게 다 힘을 가지면서 가져가는 거, 우리 입장에서 나쁜 거 아니에요. 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쟤네는 나쁜 놈, 우리는 착한 놈,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질서가, 중소기업들과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똑같이 혜택이 가는 방식으로 작동되느냐의 문제고요. 다른 한편에서 그것을 가기 위해서 부정했던 로컬 지역경제,
내가 사는 건 우리 동네인데 내가 이 동네 사는데 이 동네 얘기를 안 하고 맨날 글로벌 얘기만 하고 앉아 있어요. 말인즉 그런 듯하지만 나하고 관계 없어요 별로. 그 다음에 협동, 경쟁이 아니라 협동. 아까 로컬푸드 직매장 얘기 한참 했잖아요. 실제 그 교장 선생님이 로컬푸드 직매장이 아니었으면 그 농사 줘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랑 어땠을 것 같아요? 400평에 80, 뭐죠? 80개 품목이다라면 품목당 5평이에요. 그거를 규모화, 전문화해서 브랜드 만들어서 포장하고 선별해서 가락시장이나 이마트에 팔 수 있다? 없죠. 한 분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먹고 내 좋으니까 하고 자식들 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옆집과의 경제로 바뀐 거잖아요. 협동. 그리고 생활경제. 생활경제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소비자가 왕이 되려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생산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필요한 걸 생산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핸드폰. 핸드폰 카메라 여러분들이 달아달라 그랬어요. 지들이 달아놓고 비싸게 팔았어요. 핸드폰에다가 이게 통화, 전화하는 건데 우리가 거기다 MP3 달아달라 그랬어요? 나 음악 들을 거야 라고? 아니요. 지들이 여기다 음악 듣는 거를 무조건 다 옵션으로 넣어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이거로 다 음악 듣지 않는 사람 절반 이상 될 거예요. 그런데도요. 진짜 성능 좋은 MP3 여기 다 들어가 있고 그 값을 다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라는 안 돼. 소비자는 호구다. 그래서 아니야. 내가 필요한 거는 요거 전화하는 거 기능, 문자하는 기능 뭐뭐뭐만 필요해. 주문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 요즘 미국의 자동차 회사 중에는 공장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문을 받습니다. 몇 cc의 엔진에다가 껍데기는 어떻게 생긴 거, 그 다음에 내 안에 음향기기는 어떻게, 뭐 에어컨은 어떻게, 에어백은 어떻게 주문을 쫙 하면은 맞춤형 제작을 해갖고 공급을 해요. 앞으로 점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소비자라고 하는 생활하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갈 것이고요.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는 미래사회의 공유경제 이런 얘기 나오는 거에 상당 부분은 그런 흐름입니다. 그 흐름이 가능하게 만든 거는 정보가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인터넷 시대, SNS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시가 성장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 영원할 것이다. 아니요. 2000년대 초반에 딱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시 진화의 결과, 1915년이네요. 도시가 성장을 하면 슬럼, 준슬럼, 슈퍼슬럼 이렇게 되고 말 거다. 도시라고 하는 건 자생성이 별로 없어요. 딱 깨놓고 우리 시흥시가 도시가 성장하는 애들 다 떼어졌잖아요. 큰 집으로. 그죠? 그게 제일 촌만 남았던 거죠. 그린벨트 다 묶여갖고. 그랬는데 이제는 도시가 팽창하다 요 그린벨트까지 먹어 들어오면서 시흥에도 인구가 폭폭폭폭 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흥이 인구가 쫙 늘어가는 도시예요. 그러면 20년, 30년, 40년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처럼 영원할 거다? 지금처럼 모든 땅을 갈아엎어서 아파트 짓고 도로를 닦는 게 맞다? 적어도 최소한의 것들을 보존하지 못하면 머지않아서 다시 빠져나가요. 지금 안양은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 그랬죠? 잘 생각해 보세요. 시흥이 제일 먼저 시로 뛰어준 동네부터 힘이 빠집니다.
제일 먼저 띄워진 동네부터. 그 옛날 영등포 이쪽 자락이 한동안 푹 꺼졌었잖아요. 다시 투자해서 겨우 살아나는 거지만 작년에 서울시 폐교가 7개라 그랬죠? 제가 그 얘기 했나요? 서울 시내에서 폐교가 7개가 나와요. 그래서 진분제. 우리 귀농기초를 포함해서 우리 사는 거에 뭐 절반, 돈의 절반 이상 실제 우리 재산의 거의 90%가 부동산이잖아요. 집 문제. 대한민국의 집은 가구수보다 많아요.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습니다. 그럼 그냥 하나씩 나눠가지면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집이 있는 사람은 두 채예요. 평균. 요번에 우우모씨 같은 경우가 오피스텔 100채? 그리고는 막 아주 뻣뻣하잖아요. 기부스하고. 기억나죠? 누군지. 우우모씨 뭐 해가지고. 아, 검사 생활해갖고 월급으로 어떻게 오피스텔 100채 샀나 몰라. 그래서 나온 결론이 장가를 잘 가야 된다. 그죠? 장가를 잘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정모애는 그랬잖아요. 부모를 잘 둬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셨고 우모 씨는 부모를 잘 못 둔다면 장가를 잘 가야 된다.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럼 별 수 없죠. 뭐 편말 두고 나가야지 뭐. 네, 집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합시다. 내가 사는 동네에 똑같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LH가 짓든 GS가 짓든 똑같은 집이거든요. 뭐 이렇게 내장재 크게 차이 안 나요. 똑같은 집인데 어느 동네 가령 자이 아파트가 어느 동네는 15억이에요. 32평에 뭐 12억, 15억 난리가 났어요. 평당 5천까지 지금 갔잖아요. 근데 어느 동네는 똑같은 집이 1억 5천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죠?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도시의 이야기입니다. 도시의 이야기.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는 어쨌든 도시에 가서 무리를 해야지 그 다음이 보인다가 정석이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아파트를 사도 도저히 이해 안 되게 여기에서 1억 5천이면 살 수 있는데 저기 가서 5억 5천짜리를 사요. 빚을 2, 3억을 내서. 왜? 그거는 5억 5천이 7억 5천까지 갈 거고 이 동네는 올라야 2억이니까 여기 5천 오를 때 저기는 2억 오를 거니까. 그런 기회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이유는 딱 하나.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업의 본사가 서울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서울에 가 붙어 있던 거죠. 근데 이 오팔개띠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네? 이 오팔개띠들이 쫙 빠져나오면서 이제 40평대 이상 중대형 아파트 다 아작났고 이제 32평 아파트 아작날 거고 20평대, 10평 후반대 우리가 일본 애들 야 좀스럽게 무슨 10평짜리 집에 살고 이러냐 뭐 남의 얘기 아니에요. 지금도 소형 아파트는 값 안 떨어지잖아요. 수요가 많아요. 근데 안 졌어요. 왜? 이 투자 가치가 아니라 투기 가치가 큰 게 중대형이었죠 한때. 이게 재작년에 보니까 지금 더 올랐습니다. 삼성동에 32평 아파트 전세가 7억 5천, 과천이 5억 5천. 근데 요새는 더 올랐습니다. 근데 전남 순천에 64평 아파트인가 60평 아파트인가의 매매가가 4억. 매매가가. 그래서 이제 집과 관련된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제를 다시 재구성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의 조건을 그냥 둔 상태에서 뭔가 더 잘, 아니요.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이걸 재조정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은 생활경제, 사람의 필요에 맞춰서 생산한다. 지금은 무조건 생산한 다음에 안 되면 망하고 되면 대박이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불황이 왔다가 공황이 왔다가 호황이 오고 이러는 거예요. 자본주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무한 경쟁으로 가면서 이 무한 생산을, 과잉 생산을 기본으로 해요. 근데 많이 생산했는데 소비가 확 늘면서 땡겨지면 이걸 대박이라고 해요. 옛날 시티폰 기억나세요? 시티폰은 쪽박을 찾고요. 스마트폰은 대박을 낸 거예요. 지역경제. 지역경제로 내려앉는 순간에 사람은 자연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자연과 이웃과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글로벌 경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글로벌 경제는 금융공간, 그 다음에 유통공간 속에서 사람이 돈과 물질하고 똑같이 사람이 돌아가요. 그래서 경제의 3요소 그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토지, 자본, 그리고 인간. 사람이 생산요소예요, 생산요소. 결국은 사람을 팔아먹는 게 지금의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팔려나가는, 옛날엔 노예라 그랬지만 지금은 노동을 판다라고 돌려서 말을 할 뿐이지 내가 9시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는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지역경제로 내려앉으면 조금 다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아까 로컬푸드 직매장에서의 관계, 그날 매장에 들어가 보셨죠? 네. 네, 매장에 들어갔을 때 이마트 느낌이 나던가요? 아니요. 되게 다르죠? 이마트에 가서는 내가 갑질을 하고 싶은데 로컬푸드 직매장 가서는 아우 이 농가 재고 어떡하지? 이 걱정부터 해요. 똑같은 사람인데 놀랍게도 확 달라진다니까요. 왜? 지역경제에는 사람과 자연, 그러니까 이웃과 자연이 공존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의 환경과 경치를 살리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세 번째가 협동경제인데요. 뭐? 아버지하고도 동업은 하지 않는다. 아, 우리 뭐 조선민족은 어쩌고저쩌고. 이건 누가 만든 얘기예요? 일제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회 지도자들이 많은데 되게 나라 팔아먹은 놈들 많아요. 아니, 일제 때 진짜 부역했던 사람들의 자손들 지금 다 잘 살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동업하지 않는. 맨날 그런 얘기. 민족성이 어떻고 있단 소리예요. 어떤 놈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요. 반만 년 역사에 이렇게 온 민족 많지 않습니다. 민족성으로 따지면 무지하게 협동 잘하는 민족이에요. 둘의 향약 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오래된 우리 민족의 협동조합입니다. 서구에서 협동조합 만들어진 거 한 200년 됐어요. 근데 우리 둘의 향약, 개, 품앗이 이런 협동구조요. 우리가 벼농사를 하고 논농사를 기반으로 해서 모여 살고 할 때 우리의 생존 조건이 협동이었습니다. 이거를 깨고 토지조사 사업을 하고 징발을 해가고 저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이게 일제 때 나온 이야기고 거기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떵떵거리면서 여전히 그런 얘기를 해요. 안 그래요. 우리 굉장히 협동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뭐 외국에서 들어왔다? 아니요. 우리 옛날부터 그렇게 잘했어요. 일정 시기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서양식의 개인주의 경쟁 구도를 받아들이다가 그 안에서 사실 우리도 같이 미쳐 돌아간 거 있어요. 근데 이제 고도성장 끝나고 정신 차릴 때 됐고 정신 차리고 있는 중, 대표적으로 58개띠. 얘네도 정신 차리는 중인데 이제 이태리의 밀라노, 이태리 경제 제일 잘 사는 동네 밀라노인데요. 북부에. 얘네가 자동차가 들어오기 전까지 60년대까지 얘네 인구가 이렇게 작았어요. 이 유럽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 이 밀라노의 롬바르디아 평야라는 데예요. 그러니까 알프스 산맥 밑에 이태리 맨 북부. 그래서 거기 옛날부터 수로를 해갖고 농사를 많이 짓던데.
60년대가 돼갖고 이제 이태리의 자동차 산업, 피아트 뭐 이런 것들 쫙 올라오면서 이 수로를 몽땅 갈아엎어가지고 도로를 만들었어요. 도로를 만들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늡니다. 밀라노 시내의 인구가 130만, 그 옆에 미트로폴리탄으로 400만 정도, 그리고 룸바르디아 주 외곽까지 해서 농촌지역까지 하면 1000만. 지금까지는 요 130만이 성골, 그 다음에 400만 나머지가 육두품, 그 다음에 나머지 1000만은 뭐예요? 개돼지 였는데 밀라노 시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밀라노 시 안에서 그동안에 없어졌던, 여기 이렇게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경쟁력이 없다고 접어놨던 땅에다가 농장을 재생을 하기 시작해. 다시 농장을 만들어요. 도심 한가운데서 도심 외곽으로. 그래서 밀라노 정원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한 농사가 아니고 밀라노 시민들을 위한 정원이야. 그 가치를 우리가 부여해야 돼. 그 얘기는 뭐죠? 도시와 자연과 농촌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적인 측면들을 보는 거예요. 실제 우리도 지금 이제 헷가닥 헷가닥 하는데 새벽에 그냥 칼 들고 아무나 찌르기 시작했잖아요. 이거 얼마 안 됐죠? 이게 이런 것들이 뭐죠? 도시에서 인간들이 실제 시멘트 바닥 위에서 망가져가는 현상들, 말기적 현상들이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암스테르담이나 이런 대도시 옆에서는 도시에서 어떤 정책을 쓰냐? 케어팜이라는 걸 만들어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불황아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복지 시스템이 있으니까 병원에 집어넣어갖고 계속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오면은 또 해. 프로포폴 맞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 얘를요, 농장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암스테르담 인근에 한 200개 케어팜이 있어요. 농장 주인은 기본적인 이 간호 관련된 거 이런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받아야 돼요. 그럼 한 200여 개 농장에다가 이 사람들을 집어넣어요. 그럼 거기서 하루 종일 일을 해요. 그러면 행정에서 그 농장한테다가 그 사람들의 인건비하고 그 거기 농사가 개판이겠죠? 그죠? 그게 농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일했다라고 해서 월급에다가 그 농장에 수수료까지 얹어서 농장에 줘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영농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제일 어려운 사람들의 정신적 치료까지를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걸 행정이 왜 할까? 행정만 하는 게 아니라 의료보험의 회사들이 해요. 왜 그럴까요? 의료비 들어가는 것보다 케어팜에 돈 주는 게 싸대요. 이해가 되시죠? 네. 결국은 극단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극단까지 와 있다가 그 해결책을 땅과 농업으로 전환되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로지 시장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다른 구조로 가요. 그때는요, 국가가 요만해요. 국가가 요만하고요. 이제 시장이 막 커요. 그럴 때 중심은 그냥 우리였어요. 그러니까 이웃과 친척과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동네 경제죠. 그러니까 옛날 우리 그 5일장 정도 돼야 그래도 그냥 5일에 한 번씩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런 거였잖아요. 실제 대개 보면 우리 할머니도 이제 찹쌀 한 대, 찹쌀이래네. 참깨 한 대, 그 다음에 콩 한 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우리 할머니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살기 좋은데 어디? 그렇죠. 흥천 중에서도 내촌면 다풍리 논골에서 가장 좋은 농산물을 할머니가, 근데 장날만 되면 우리 할머니 완전히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물 끓여가지고 머리 감고 쫙 그 찬빗으로 옛날 딱 해가지고 딱 묶고 빈틈이 한 분, 하나도 없는 분이셨어요.
그래갖고 딱 이제 때때 옷 입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탁 이렇게 이고, 그리고 하, 할머니 이렇게 걸으셨거든. 완전 뭐 세상 다. 내가 그래도 혼자 살았지만 우리 아들 선생이야! 이러면서 막, 이제 면소대지 가셔가지고, 이제 참깨 갖다 놓고, 콩 갖다가 이제 팔면은 돈 주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옆에 거를 사서, 이제 저녁 때 오실 때는 제 손주들한테 뭐 이렇게 깎아라도 하나씩 사오시고. 뭐 그냥 그런 경제였어요. 뭐 삼성이 어떻고, 구글이 어떻고, 이거 아닐 때죠. 실제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경제라고 하면 그냥 우리 경제였어요. 우리 동네 경제. 거기서 조금 이제 겨울 되면 이제 요즘 정도 이렇게 되면 도루묵이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여름에는 완전히 소태, 완전 소금에 쩔은 고등어 하나. 네, 뭐 그 정도면 뭐 충분했고, 이제 조금 더 추워지면은 이제 그 옛날 그 달달달 하는 차에다가 차, 이렇게 얼음 반, 도루묵 반. 그래서 왜 바게스 하나 가져가면 4부로 퍼가지고 바게스 하나 얼마? 그럼 그거 갖다 집에다 놓고, 야, 진짜 도루묵이요. 고추장, 샥, 양념 고추장 발라서 속새 꼬 먹으면 끝내줘요. 예. 졸여서 먹고, 그렇게, 예. 네, 기분 좋은 날은 그거 먹는 거고, 아니면은 양미리. 예, 양미리 두루묵으로 사다가 걸어 놓고, 무랑 넣어갖고 졸여 먹으면, 뭐 그 정도면 행복한 거예요. 그랬어요. 그죠? 얼마 전 얘기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100년 전에 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20세기가 되면서 복지국가로 들어가면서 이 시장이 막 커지니까 국가가 같이 커지면서 얘네를 좀 이렇게 길을 들여야 돼요. 이거 뭐 사람이 6, 7살짜리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고 막 이거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아동노동 금지. 이런 법을 국가가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리 요새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걸 만듭니다. 국가 기능이 커져요. 그 대신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혼자 살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본적인 살 것 아니면 먹을 거 이런 거를 주기 시작해요. 이걸 복지라고 해요. 복지국가가 되면 국가가 쫙 커집니다. 그 대신 우리 동네 경제가 푹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집에서 그랬잖아요. 우리 삼남매, 우리 할머니하고 우리 어머니가 키우시면서 농사 짓고 뭐하고 했었어요. 돈이 주고받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애 키우는 거는 유치원으로, 보육, 뭐죠? 육아, 어린이집으로. 그래서 소득은 양쪽에서 확 늘어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기존에 있던 것들이 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애 키우는 것도 시장으로 들어가요. 그 시장이 커지죠. 그러는 사이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동안의 근린으로 우리가 했던 것들을, 그러니까 집에서 했던 것들을 모여서 경제 조직을 만들어요. 그게 협동조합입니다. 혼자 가서 사오고 했던 것도 그냥 또 아는 사람끼리 샀었는데, 이제는 삼성에 탁, 옛날에는 삼성, LG 이게 따로따로 지네가 그 판매장을 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골치 아프잖아요. 걔네가 파는 대로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테레비 10대를 살 텐데 얼마에 줄래? 이런 걸 하기 시작해. 이런 게 협동조합입니다. 애들 키우는 것도 이제 엄마들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애를 키우긴 키워야겠는데, 요새 그 드라마 뭐였죠? 네, 그 육아협동조합에 그, 저 남편들이 육아휴직 내고 나중에 육아협동조합 만들기 위해서 회사랑 싸우고 이런 거 나왔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협동조합. 그래서 협동조합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만드는 경제조직이에요. 기업입니다. 협동조합도. 협동조합은 기업이에요. 사회운동체가 아니에요. 그 기업 활동 속에서 사회에 유익한 활동을 할 뿐이고요. 사회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애초부터 경제 돈이 잘 안 되는 영역을 협동조합으로 만든 게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 자체로는 협동조합 기업으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지만 정부가 하는 것보단 나을 때 정부가 일부 지원을 하면서 가는 게 사회적 협동조합. 그건 운동성이 있어요.
반면에 협동조합은 기업입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어쨌든 20세기가 되면 이제 이런 게 생기는데 WTO, UR 이때쯤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장이 완전히 국가를 잡아먹기 시작하고 우리 동네까지 다 잡아먹어요. 동네 동네 이마트 홈플러스가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뭐죠? 조그만 거 SSM, 동네 슈퍼를 다 아작을 해요. 동네 식당, 그냥 너도너도 했던 식당을 요새 식당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프랜차이즈로 들어와가지고 프랜차이즈 아니면 안 되게. 그래서 결국은 시장 영역에 있는 쪽이요. 우리 동네도 다 들어오고 국가도, 여러분들 아시죠? 대기업에서 CEO 했던 사람들이 장관 가고 은행장은 뭐 했던 사람들이 막 그 정부 요직에 들어가고 심한 경우는 모 재벌회사에 사장했던 사람이 대통령도 해요. 네, 우리는 그게 경제를 살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아니에요. 실제 시장, 돈의 영역이 우리 전체의 공공성을 담보해야 되는 국가까지도 삼키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이거를 보통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가니까 아이쿠 못 살겠냅니다. 이게 경쟁력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웬걸요.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NGO, NPO 이런 사회운동 조직들이 만들어져서 부문별로 야 국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재벌 잘못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목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양극화 사회에서 협동조합 기본법 같은 게 통과가 돼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이제 점점 국가의 기능을 조금 더 늘리자. 공공성을 늘리자. 그리고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도 영역을 좀 줄이자. 그래서 MB 때 이제 두 손 두 발 들고 나서 한 게 공생발전. 그리고 또 뭐 했죠? 골목상권 보호. 자본주의 기본 논리로는 골목상권 보호가 어딨어? 돈 되는 데는 아무나 들어가면 되죠. 자유경쟁. 안 돼. 중소기업이 하는 업종을 다시 부활하자. 요새 다 풀고 있죠, 다시. 두부장사까지 다 풀고 있잖아요, 다시. 어쨌든 이제 그게 막 하면서 이제 지금은 경제 전체가 막 국가와 시장과 우리 근린이라고 하는 우리 사는 동네가 막 이제 힘겨루기를 하는 중에 있어요. 거기에서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야 돼라고 하는 거에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먹거리 분야에서 로컬푸드인 겁니다. 로컬푸드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거지 예전처럼 국가나 기업이 만들어주면은 우리가 받아먹겠다 하던 그런 시절이 아닌 겁니다. 지금은 복지국가 사회도 아니고 완전 자유방임 사회도 아닌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만들어가야 하는 시기인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 경제란 말과 사회연대경제란 말이 나옵니다. 글로벌 경제에서는 사회라는 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개돼지가 되는 이유는 돈이 대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은 사람이 만들었는데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아닌가벼 해서 나오는 게 사회적 경제. 경제는 사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사회로부터 빠져나와서 사회를 지배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우리 사회가 돈을 지배합니까? 돈이 사회를 지배합니까? 돈이 사회를 지배하면 순간에 사람은 뭐가 돼요? 그런 거예요. 그냥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아니야. 사람 중심의 경제로 바꿔야 돼. 사람이 먼저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경제가 돈은 중요한 거지만 돈을 사회가 규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 완화라는 말이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작은 정부라는 말도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의료 민영화 더 무서운 말입니다. 사람 목숨을 돈하고 바꾸는 게 의료 민영화 같은 얘기들이에요. 돈 없으면 병원 가지 뭐 말라라는 얘기하고 다르지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지난 2, 30년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살았어요. 글로벌 하다가.
그래서 요즘에 와서는 사회적 경제, 이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가지고 요새 막 이제 하고 있는데 뭐 결국은 될 거예요. 실강의는 하고 있지만은. 근데 조금 다른 표현을 하는 게 있어요. 사회 연대 경제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회적 경제는 자, 1섹터에 시장 주도 경제가 있고 2섹터에 정부 경제가 있고 근린을 포함한 NPO, NGO 이런 경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의 영역으로서의 사회적 경제를 얘기해요. 마치 지하경제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사회적 경제가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얘기를 하면 몽땅 다 저거 운동이야 이러고 맙니다. 경제가 운동인 게 있어요? 경제는 경제예요. 경제는 돈하고 연결되어 있고 단지 사람이 돈을 규제하는 경제일 뿐이에요. 원래의 경제죠.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경제는 사람이, 사회가 경제를 규제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역전이 됐기 때문에 이걸 다시 규율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회적 경제. 그러나 현재 사회적 경제 논의는 굉장히 운동적인 측면이 강해요. 반면에 여러분들의 시장님이 참여하고 계신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한 30개 넘는 지자체에 지방정부의 장들이 모여서 아니야, 경제 그런 거 아니야. 경제는 시장경제와 공공, 행정, 정부경제와 민간의 경제, 근린이라고 했던 이 모든 영역을 결합시키는 경제. 이게 1섹터, 2섹터, 3섹터 시장이 연대해서 만드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가 필요해. 사회적 경제와 사회연대 경제를 거의 같은 식으로 설명을 하지만 엄밀하게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자, 로컬푸드 직매장 봅시다. 로컬푸드는 기본적으로 운동적 성향이 있다 보니까 이쪽 3섹터 경제, 민간 경제에 가까워요. 시장 경제도 아닌. 그런데 여기에다가 행정이 같이 들어와서 화성처럼 사업단을 만들고 막 부족한 부분을 막 메꿔요. 행정이 참여를 해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로컬푸드가 쭉 진전이 되면은 완주에서 로컬푸드가 잘 되니까 전주에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애들이 로컬푸드 존을 만들어요. 자기네 매장 안에. 걔네 논리하고는 전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일본의 저스코 같은 경우 이온그룹의 저스코라는 대형 유통 매장이 있는데 얘네는 90년대부터 이미 턴을 해요. 그래서 가령 후쿠오카 본부, 그러니까 큐슈 본부 하면은 이 후쿠오카에서 인근에 얼마, 가고시마에서 인근에 얼마 이런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매대에다 깔아요. 그래서 로컬푸드는 그러니까 지역 농산물을 대형 유통업체가 판매를 해요. 그때 농가랑 계약해서 합니다. 우리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처럼. 결국은 사회연대경제로 넘어가면 기업이, 대기업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글로벌 경제 하는 거는 가서 하되 실제 지역에서는 이러한 연대경제 틀 속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쟤는 나쁜 놈, 우리는 착한 놈, 이래가지고는 답이 잘 안 나올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경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 로컬푸드 얘기를 할 때도 지금까지의 대적 관계, 나쁜 놈, 좋은 놈 관계를 가지고는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틀을 잘 못 만듭니다. 그래서 지역협동생활경제를 할 때 우리도 거의 무의식 중에 이러죠. 아휴, 농협 나쁜 놈들. 그러죠. 나쁜 짓 많이 하죠. 근데 진짜 나쁜 짓만 할까요? 자, 봅시다. 쌀값이 푹 떨어져요. 시장에서 4만 원도 안 해요. 한 포대에. 근데 농협이 살 때요. 4만 원 이상 주고 살 때도 있어요. 근데 농협이 적자를 엄청 봐요. 일반 기업이라면 도저히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도 그 쌀값이 싼 거예요.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게 농협입니다. 왜? 조합원들이 당장 망하거든요. 신용사업의 수익이 있는 한에 있어서는 이거를 쌀값에 얹어갖고 나눠주는 셈이에요. 원래 세게 얘기하면 국세청에서 들어가면 잡을 수도 있어요, 이거. 그런데 이 사회의 의사결정으로 해서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 어쨌든 농협도 부족하긴 하지만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그런 건 잘한다라고 해줘야 돼요.
그런 게 제법 많거든요, 농협도. 우리 동네 신협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은행하고 똑같아 보이지만 번 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구조들이 뭐요, 신한은행, 국민은행하고는 질이 달라요.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안 될 수는 있지만 협동조합으로서의 본질적인 걸 가지고 있는 이런 조직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협동조합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 우리가 끌어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 동네 로컬푸드 망을 만드는데 직매장도 만들어야 되고 뭐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행정이 들어온다라면 니네도 같이 여기에 출자해서 뭐 이런 거 할 수 없을까? 이런 제안서 한번 내봤을까요? 이런 테이블을 만들어서 같이, 여기는 돈이 있는 데거든요. 근데 이 돈이 다 지역주민 거예요. 상호금융이거든요. 앞으로 일을 해나가는데 돈을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몇만 원, 몇십만 원씩 걷어갖고 어느 세월에 돼요. 근데 얘네는 대출을 못해서 난리거든요. 그럼 일정 수익률을, 이자율을 놓고 여기에 돈을 조달을 해서 돈이 없는 생협, 일반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 이쪽하고 연결할 방법은 없을까? 마을 기업으로 가는데 이건 할 수가 없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행정이, 그 다음에 사회운동가들이 지역경제, 적어도 중앙정부를 놓고 막 얘기할 때는 이게 말이 잘 안 통하고 막 싸우기도 하는데 지역경제를 얘기할 땐 좀 달라져야 됩니다. 경제는 지역협동생활경제, 저는 지역의 협동조합 복합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의 전 영역을 협동조합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당장 집.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집이 정상입니까? 여러분들 집이 지금 5억이다, 3억이다, 2억이다 할 때 그 가치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이 3억 주고 집을 샀다? 원가가 얼마일까요? 도대체 원가가 얼마일까요? 우리가 쓰는 돈에 제일 많은 게 집에 들어가는데 이 집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장 경제적으로 지을 방법은 없을까? 왜 없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집값이 오를 거라는 생각 때문에 거품이 잔뜩 낀 거 뻔히 알면서도 들어가서 사요. 오를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안 오를 거잖아요, 앞으로. 그럼 안 오르는 상태에서도 앞으로 예전처럼 집을 살까? 아니니까 집값이 떨어지고 이제 여기저기 빈집이 생기죠. 진짜 내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집은 어떤 걸까? 그 집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집이 필요한 사람들끼리 주택협동조합을 만들어요. 실제 요즘에 이제 많이 생깁니다. 부지를 같이 사면은 싸요. 인허가 같이 해도 싸요. 설계 같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 짓고 싶은 것만큼의 평수와 내부 구조 이야기해서 설계를 해갖고 져요. 아주 많이 절약이 안 되더라도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을 때 돈 좀 많은 사람은 몇 채 더 줘요. 그리고 주택협동조합이 그것을 임대사업을 해요. 그야말로 제일 중요한 게 주택, 그 다음에 의료, 병원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야죠. 언제까지 돈벌이 병원에다가 가가지고 감기 하나 걸렸는데 항생제 잔뜩 받아들고 좋다고 뭐 뚝 떨어졌다 소리 할 거예요? 네, 병원. 애들 키우는 거, 애 맨날 유치원에 가서 주워 맞는다는 거 이제 TV에 맨날 나오잖아요. 애기 엄마들끼리 모여서 애기 엄마들이 한 사람은 항상 교대로라도 이번에 드라마 나온 것처럼 한 사람 보통 때 일 없는 직장 아닌 엄마는 상근할 수 있는 거고요. 진짜 애 엄마가 거기 앉아있는데 고용한 교사들이 애 팰까요? 팰 수 있어요? 배요. 그래, 그 애들이 먹는 거 지금처럼 소세지 뭐 시장에서 만든 동그랑땡 이런 거 애들 계속 먹이게 할 거예요? 애 엄마들이 운영하는 육아협동조합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먹일까요?
우리 지금 학교 급식에 초중고 애들한테는 제대로 된 거 먹이 잘했는데 더 중요한 게 진짜 애들 먹이는 거거든요. 집에서 먹이는 게 아니잖아요. 요새 맨날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는데 거기서 애들이 뭐 먹는지 알아요? 우리의 성적 올라가는 것만, 우리의 이거 잘하는 것만 생각하지 애들 먹는 거. 육아협동조합을 만들고 여기에 행정이 같이 참여하게 되면은 얘기 달라지겠죠. 그렇게 바꾸는 게 우리 경제입니다. 우리 동네 경제. 이 우리 동네 경제 안에 들어가는 게 로컬푸드 직매장, CSA, 아니면 파머스 마켓, 도시 농업,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이것만 똑 띄워갖고 우리 요거 만들자가 아니라 우리의 경제가 주택과 의류와 애들 키우는 거와 이런 모든 것들하고 연계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이 연계된 것 속에서 로컬푸드를 봐야 그 다음에 직매장, 농민시장, 직거래장터, 꾸러미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요거 하나 만들어갖고 성공시켰다. 학교급식 하나 성공시켰다. 그럼 나머지는? 우리는 지금 지역의 협동적인 생활경제망 전체를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겁니다. 요즘에 로컬푸드로 완주 얘기를 많이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진 도시는 홍천 빼놓고 나면은 원주예요. 참고로 원주는 제가 결혼을 한 데예요. 원주가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요. 뭐 한살림의 실질적 발상지라고 해도 되고 카톨릭과 연계된 부분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원주는 신협, 신용의 신협, 생협, 농민회, 그 다음에 자활, 아니면 문화, 환경, 교육에 이르기까지 부문별로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다양한 조직들을 만들고요. 그것이 경제조직일 때는 서로 상호 출자를 해줍니다. 먼저 신협엔 돈이 있죠. 신협이 좋은 조건으로 뭐 생협이나 아니면 떡집 만드는데 지원을 해요. 출자까지 해요. 먼저 가서 돈을 벌었으면 돈을 좀 왔다가 다음 만들어지는 협동조합에 출자를 해줘요. 그야말로 연대기금이죠. 이런 겁니다. 자, 생협을 하나 매장을 만들었어요. 소비자들이 떡을 달라래요. 떡을 만들어서 거기다 갖다 놓으려면 떡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몇 사람이 출자해서 떡집을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요. 근데 그 떡집에 공급하는 거는 그 동네에서 나오는 유기농산물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가톨릭 농민회나 아니면 이러한 산림농산이나 이런 것들이 요 시루봉이 떡집이거든요. 이 떡집의 출자를 누가 했냐면 삑 하면 자활센터 쪽에서 연결이 됐네요. 그 다음에 급식지원센터 마찬가지로 의료생협에서 원주생협에서 이렇게 출자를 해서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었네요. 참여해서. 그러니까 경제라고 하는 건 물고 물리는 거잖아요. 이 물고 물리는 망을 지금까지는 이 고리고리를 다 자본이 했던 겁니다. 일반 기업들이. 그리고 우리는 병신이 된 거죠. 근데 원주 지역에서는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하지만 이게 3, 40년 이상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조직들을 지역에서 스스로 만들어가고 조직과 조직이 협력하는 원주 협동 사회 경제 네트워크. 시흥은 아직 거 맘만 먹으면 올해 내년 중에 할 수 있죠? 홍천 다음에 원주 다음에 시흥 아닌가? 되죠. 네. 해외도 마찬가지로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웃기는 동네인데요. 그러니까 지역의 경제가 협동조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가 그 지역 경제의 가장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까 될까 하지만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특징들은 조금 다릅니다. 가령 몬드라곤이라든지 퀘벡이라든지 이런 볼로나라든지 동네 자기 지역 특성에 따라서 주력하는 것도 다르고 내용과 추진 방식도 다르지만 공통적인 거 우리의 경제를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만든다입니다.
시작이 되게 어려운데 제가 볼 때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학교급식을 시작했듯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시작하는 게 제일 빠른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 직매장을 만들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단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기존 우리가 이제 이마트 가서 물건 사던 방식으로 이거 하겠다 해가지고는 아예 시작도 하지 마시고. 아유, 제가 이제 술 한 잔을 일곱 채째 되니까 드리네. 한 잔씩 하세요. 네, 이게 글로벌 탑텐 맥주예요. 맥주 하면 어느 나라? 독일 맥주 있나 보세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맥주 하면 독일인데요. 글로벌 탑텐 맥주의 독일 맥주는 듣보잡 하나 있어요. 이거 못 들어봤죠? 네, 뭐 그 사이에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실시간 글로벌 탑텐 맥주 이렇게 나오는 사이트가 이제 계속 해갖고 나오는 거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 자, 이러한 글로벌 탑텐 맥주에 맥주 하면 독일이지만 독일 맥주는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 글로벌 탑텐 맥주라고 하는 거는 크고, 일단 규모가 크고, 가격 경쟁력이 있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령 하이네켄. 하이네켄 맛이 어때요?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살짝 초콜릿 맛도 나고 부드럽고 이러면서 좀 우아한 맥주 느낌이죠. 네덜란드에서 먹으나 한국에서 먹으나 하이네켄의 맛은 균일해야 돼요. 기네스, 영국의 기네스, 묵직하고 약간 텁텁한 듯하면서도 깔끔한 뭐 뭔가 하여간 뭐 이 영국스럽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묵직한 뭐 이런 느낌의 맥주. 어디서 먹으나 똑같아야 돼요. 색깔까지 흑맥주가 최고 뭐 이래요. 독일 맥주는 어때요 맛이? 아무도 몰라요. 독일 맥주의 맛이 어떻다라고 하면 이건 사기꾼입니다. 독일 맥주는 동네마다 다 틀려요. 놀랍게도 전 세계 맥주 공장의 3분의 1이 독일에 있어요. 74억 중에서 인구 8천만밖에 안 되는 나라에 맥주 공장이 3분의 1 개수로 따지면 크다 작다. 되게 작겠죠. 맥주 회사가 1350개가 넘어요. 그럼 6, 7만에 하나씩 맥주 회사가 있는 겁니다. 시흥에 맥주 회사가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500년 된 맥주 순수령을 가지고 물과 호프와 보리로만 맥주를 만들어야 돼요. 물과 호프와 보리만 가지고 맥주를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맥주가 동네 동네 자기 비법을 갖고 가요. 20세기 들어와서 보니까 아하, 효모라는 게 있었구나. 안 보였지만. 그래서 지금은 맥주 순수령에 물과 보리와 호프와 효모까지 들어가요. 근데 이 효모는 우리 청국장과 일본의 낫또가 다르듯이 동네 동네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 동네 보리와 물과 호프와 효모를 중심으로 해서 그 동네에서 만든 다음에 이걸 누가 먹어요? 그 동네에서 먹는 거예요. 그 옛날 우리 양조장하고 같은 겁니다. 우리는 양조장을 한 방에 없애버렸는데 얘네는 500년 넘게 그냥 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얘네 축구하면 난리 나죠? 축구하면 완전히 뭐 이 주 단위로 해갖고 거의 뭐 저 도시 단위로 쌈박질 할 듯이 미친 듯이 하잖아요. 맥주도 그래요, 그냥. 우리 동네 맥주 우리 게 최고. 우리 동네 맥주를 우리 동네 사람들이 최고로 치고 먹어주는 경제. 그리고 거기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경제가 되게 중요한 거. 우리는 서울이 아니면 자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맥주까지도 영등포에서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갖다 파는 거 아니에요? 영등포의 물이 그게 물이겠어요? 수돗물인데. 네. 이 많은 다양성과 지역성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독일 맥주의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규모가 커서 가격이 싸서가 아니에요. 규모가 작아요. 가격이 쌀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탑이 돼요. 우리는 삼성과 현대와 같은 식의 경쟁만을 생각을 해요. 글로벌 브랜드. 글로벌 브랜드가 제품 브랜드, 회사 브랜드? 아니요. 독일 맥주는 국가 브랜드예요. 국가 브랜드인데 거기에 표준화, 규격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 수출을 많이 하는 게 글로벌 브랜드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여기에 브랜드의 독일 맥주의 힘이 지역성과 다양성인데 그 메커니즘을 한번 봅시다. 1350개 전국에 걸쳐 있는 맥주 회사가 1년에 한 번씩 9월 말 10월 초에 뮌헨에 모여갖고 술잔치를 열어요. 보름 동안 하여간 술판 개판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6,700만 명이 와가지고요. 이 축제에서 완전 진짜 이렇게 꽉 차요. 몇천 명 들어가는 술집이고요. 이 앞에 무대에서 공연도 하고요. 뭐 날 옆에 사람 얘기가 안 들려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몇 층인데 몇 층에 이렇게 들어가서 막 그 이 어마어마한 그 악기로 다 꽝꽝거리고요. 여기서 떠들고 술 먹고 하는데 실제 옆 사람하고 이렇게 붙어 앉아야 돼요. 뭐 나무 의자 이렇게 찍이 있거든요. 왜 성당 가면 교회 가면 있는 것 같은 거기에 그냥 끼고 앉는 거예요. 그 몇 시간을 뭐 이런. 그리고 얘네 잔이 이게 1리터짜리 잔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6,700만 명이 와가지고 먹는 게 1인당 1리터밖에 안 먹고 가요. 얼마 안 되죠, 맥주 값으로. 근데 여기에 가면은 이 앞에 있는 게 이게 다 족발 안주 하나씩 먹거든요. 족발 안주 하나씩 다 해요. 아니에요? 네? 햄 소세지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뮌헨 쪽에 가면 족발, 돼지 족발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감자 뭐 희한하게 녹말 넣고 한거 뭐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갖고 나와요. 그거 아니면은 햄 소세지 치즈. 그리고 우리처럼 치맥 그렇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행사 기간에 63만 마리의 닭을 잡아요. 술값이 더 들까요? 안주값이 더 들까요? 그러면 맥주 만든 데는 호프농가, 보리농가 끝이죠. 근데 맥주로 특화되다 보니까 햄, 소세지, 치즈 이런 농가들까지 같이 살아나겠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올 때요. 안주값이 더 들까요? 밥값이 더 들까요? 술은 1리터밖에 안 먹으니까 안주는 별로 안 들어갔는데 며칠씩 있다 가기 때문에 밥값은 훨씬 더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소비될 뿐이지 이제 다니면서 밥 먹으면서 500cc 이렇게 길다란 한 잔, 300cc 이 잔으로는 끼니 때마다 한 잔씩 해요. 안주값, 밥값 어느 게 더 많이 들어요? 술은 하루에 한 번 먹으면 많이 먹지만 밥값은 하루 세 끼 먹잖아요. 그러면 밀농가하고 빵이 주식이니까 밀농가하고 스테이크 농가가 살아요. 그러면 밥값이 더 들까요? 숙박비가 더 들까요? 근데 숙박을 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호텔과 여관에서만 될까요? 아니요. 프랑스 관광 같은 경우 한 25%가 농가민박으로 들어가요. 농가민박. 숙박비가 더 들까요? 비행기 값이 더 들까요? 네. 사실 맥주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그 맥주를 매개로 해서 확산되는 경제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거기에 생산하는 사람부터 여관업자에 교통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맥주는 별거 아닐지 몰라도 결국은 그 먹는 거를 매개로 한 연관산업이 어마어마하게 확장이 되고 우리 살아가는 데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게 6차 산업이에요. 로컬푸드를 기본으로 해서 그 지역의 다양한 산업을 결합시키는 게 이게 6차 산업입니다. 대기업이 들어와갖고 된장공장 져놓으면 우리는 고추 팔겠다, 콩 팔겠다. 이거는 하청입니다. 6차 산업이 아니에요. 식품기업의 계열화일 뿐이에요.
계열화를 가지고 6차 산업인 것처럼 돌려치고 싶은 게 행정입니다. 왜? 100억 팔았어? 200억 팔았어? 이 얘기가 하고 싶거든요. 그런 거 말고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한 6차 산업의 발전. 그러면 농민보다 더 많은 수의 지역 주민들이 경제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려요. 아까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빵, 떡부터 시작해가지고 반찬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가공품이 들어온다 그랬죠. 이거 농민이 다 해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다가 점점 되면은 이런 거죠. 자, 우리 식당은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되어지는 어떠어떠한 장아찌 뭐뭐뭐 반찬류를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 인건비다 뭐다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갖다 놓고 파는 데 많죠. 요즘 식당의 대부분에 콩장 있죠. 콩장. 콩장부터 시작해서 김치까지 이거 다 어디서 와요? 중국서 만들어 갖고 오잖아요. 저 특히 저기 마늘종 장아찌처럼 채워놓은 거하고 마늘 한 거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원래 비싼 거예요. 예전 같으면 안 주던 건데 막 나와 요새. 왜 나와요? 땅콩하고 뭐 해갖고 이렇게 된 거 있죠?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몸에 좋다고 막 먹죠? 네, 다 중국에서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요즘에 식당에서 나오는 반찬의 상당 부분 기본으로 깔리는 거는 중국에서 만들어 오는 거란 말이에요. 모르니까 먹는 거죠. 우리 식당은 우리 동네에서 만든 땅콩과 우리 동네에서 한 이 마늘과 이런 거로 해서 지금 로컬푸드 매장에 가시면은 어느 농가가 만들었고 어느 마을 기업이 만든 그거를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합니다. 폼 나요, 안 나요? 근데 좀 비싸겠죠. 그죠? 자, 그것이 확실해지면은 더 지불할 수 있을 거냐, 아닐 거냐. 그리고 로컬에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보통 그렇게 가공이 되면은 유통 마진이 확 올라가 버려요. 그 유통 마진을 지역에서 없애면 또 그렇게 많이 비싸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 지역의 경제, 생활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세게 팍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경제가 아니에요. 아주 잔잔한 경제, 우리의 경제예요. 그래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요. 독일 맥주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박을 포기하는 거예요. 대박을 포기하고 서로가 쪽박을 안 차고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경제. 지역, 협동, 생활 경제. 먹거리 분야에서는 거기에 중심으로 들어가는 게 로컬푸드. 네. 로컬푸드는 관계망에 의한 경제라고 보셔야 돼요. 관계망. 관계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사기치고 훅 이렇게 대박내고 튀는 이런 경제가 아니라 그 집에서 나온 농산물이 여기에서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이게 되게 좋더라라고 해서 서로 유지될 수 있는 경제예요. 한번 갖다 놓고 확 팔고 난 다음에 다른 거 갖다 놓고 또 확 팔고 욕 직사게 먹으면 네 바꾸겠습니다 딴 거 갖다 놓고 이런 경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제 글로벌 경쟁 그리고 생산제일주의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사는 동네 로컬 그리고 협동 그리고 하나 뭐요? 생활, 우리가 필요한 거를 만드는 경제의 로컬푸드에 접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에 두 개를 몰아서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오늘 다 못했는데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